네, 마침 관련 자료가 네 마시고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네. 자, 더울 때 더욱더 장사가 잘 되는 그쪽 분야인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네. 해볼까요? 네, 느낌이 오셨나 봅니다. 이 더울 때는 맥주 한개딱 그렇죠. 당기잖아요. 네, 그래서 주류 쪽꼭 보셔야 되고 빙과 아이스크림 네. 그리고 가전 이렇게 세그 업계를 좀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여름은 이제 맥주 판매 성수기입니다. 잘 그렇죠.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이트즐로 롯데칠성의 주류 매출액을 좀 따져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 높았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락 페스티벌 같은 거 해서 뭐 거리에서도 맥주 판매를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치맥 축제 네. 이건 이제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SNS 활동을 주로 해서 혼자서 마시는 뭐 혼조 그리고 혼술조 그리고 홈조비라 해서 집에서 한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이잖아요. 그 매출량을 좀 당기기 위해서 뭐 BBQ 도미노 피자 그리고 뭐 KB 페이 뭐 이런 업체가 또 기업과 손을 잡고 우리는 일상에서 마시는 맥주다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이미지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칠성은 맥주 클라우드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남산이라는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전경이나 야경 유명하기 때문에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합니다. 거기를 이제 보시면 검색을 하셔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테이블, 벤치 등을 클라우드 글씨로 좀 꾸며놨더라고요. 이색적인 그런 경험을 좀 함께할 수 있으면서 홍보 효과를 높였고 오비 맥주 판매 이런 부분이 이제 카스인데 편의점 프로모션 이쪽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굿즈 마케팅 이 물품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런 마케팅도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빙과 업계도 전투 태세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즐겨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워지니까 이제 시장 구두로 봤더니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4강 체제였는데 이제는 양강 체제로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빙그레와 해태 아이스크림 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이렇게 양강 체제로 나뉘어졌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거든요. 해태와 시너지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워낙 유통 강자입니다. 그 인프라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잘 팔렸던 뭐 스테디셀러 제품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자매품을 선보여서 브랜드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F 모델도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콘이 유명하잖아요. 30년째 그콘 아이스크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모델이 유명 배구 선수 김연경 씨 이제 발탁을 했고 돼지바도 많이 또 즐겨 찾으신 분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좋아하죠. 예, 딸기 콘셉트를 적용한 그 돼지바 딸기 마케팅 이런 부분 좀 유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SNS 화제 인물 래퍼 마미손을 또 모델로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전업체들도 예외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삼성이나 LG 가전 이런 부분 좀 생각이 나잖아요. 이쪽을 보면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제품들을 선보였고 중요한 거는 이제 탈부착이 간편한 창문형 에어컨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선보여가지고 대기업의 인기를 치고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파세코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해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4월 판매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누적이 20만 대에 달한다는 거 봐서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부분이고요. 국민 밥솥 브랜드 하면은 쿠코홈시스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여기가 처음으로 냉방 가전 이런 부분을 이제 출시하기도 했는데 6월 실적이 5월보다 10배 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피력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국미 선풍기 회사 하면은 그 신일전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름 가전 제품 명가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 이쪽 역시 점유율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가전 그리고 빙과 주류 업계 좀 들썩이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네.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레트로풍이 불어가지고
곰, 말 뭐 이런 등등의 맞습니다. 네. 맥주 또한 곰표, 말표 맞아요. 네. 그런 맥주도 또 이게 인기가 있던데 우리 또 유튜브 애청자 중에 빈센조 아니 이생조 씨 계시거든요. 예, 예. 이분 하는 말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 맥주가 잘 팔리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매출과 주가가 또 이렇게 공식화되지는 않는 그런 것도 염두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무더위가 오히려 이게 좀 골치 아프다 하는 업종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유통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더워지다 보니까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쪽 이거 배송을 또 잘해야 그렇죠. 된다. 이것도 네. 하나의 기업 경쟁력인데 그 때문에 약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업계 분위기를 꼭 참고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장보기몰인 마켓컬리 뭐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절기에 따라서 여섯 가지 포장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 단계 좀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포장법을 바꿨는데 하절기 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스팩과 드라이 아이스, 이 냉매제 개수를 조금 더 첨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롯데마트인 경우에는 진작부터 한 5월부터 온라인 주문 시에 콜드체인을 좀 강화했다고 하는데 네. 냉장식품은 비닐봉투에 담고 냉동식품이 있잖아요. 이거는 에어캡 파우치에 아이스팩과 함께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류는 드라이 아이스도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배송차 식기 전까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GS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쉬 이 경우에도요 냉매 용량을 기존보다 30% 늘렸다라고 하고요 홈플러스도 배송 차량을 3실 시스템 이쪽으로 좀 나눠서 차량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냉동, 냉장 그리고 상온 이렇게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냉동, 냉장 칸이 별도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냉장, 냉동식품이 상온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 집까지 가는 그 시간뿐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전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무더위 관련 테마주, 이 관심주들 투자 전략은 좀 짚어주셔야죠.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급 장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은 이걸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이 사실상 네. 시장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상청이 6에서 8월까지 3개월 정도 예보를 한 거 이게 아마 현재 기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고 그리고 이 폭염 일수도 더 길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특이사항,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5월에 사실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많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했는데 일찍 왔나 싶었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네.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1월부터 5월까지 제습기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분들이 이 시기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네. 일찍부터 제습기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판매 항사가 한 달 좀 빨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짚어서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지 않다가 한 7월 초 정도 장마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7월 말에서 그리고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접어들기까지는 뭐 제습기 관련주 위닉스 그리고 폭염일 때는 신일전자, 빙그레 그리고 롯데푸드의 기업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위닉스는 이제 워낙 제습기 1위 업체라고도 많이 좀 알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빙그레는 해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조 클럽 달성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구조 개선하고 외형 확장하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롯데푸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이익 추정치가 올라서 대신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는 여름철 맥주 수요가 겨울철에 비해서 두 배가량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고 신일전자 선풍기 그 부분
대부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역시 현재는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고 외국인 매수에 좀 유입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단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절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 대비해서 시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부분이 미미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전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는 실적이나 이외에 기타 모멘텀이 붙어주는 종목을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